안녕하세요. 세계 특허받은 나노퓨전 필름을 취급하고 있는 고컬브리즘, 네,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저희가 이제 투어 엣지 시공하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뭐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 뭐 SNS, 각종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보면은 이 방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방법을 잘 모르게 좀 헷갈리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데도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오늘 한번 알려드릴게요. 투어 엣지 시공을 하려고 이렇게 필름을 잘랐습니다. 지금 이 필름은 전 세계에 유일한 세계 특허를 받은 나노퓨전 필름이에요. 황변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은. 자, 필름을 일단은 시공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디테일한 거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필름을 이렇게 띄잖아요. 자, 잘못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보면은 잘못 알려주고 있는 게, 자, 필름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라고. 자, 하지만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제가 손으로 가다가 뗐다 했잖아요. 그 자국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기 자국 보이죠? 그 이 알려주면서 작업을 하는 차량이 보면 다 흰색이에요. 흰색 차를 갖다 놓고 알려줘요. 네, 흰색 차에다가 이렇게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카메라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퀄리티를. 흰색차는, 그리고 흰색차는 초보가 붙여도 다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말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려면 검은색차로 시공을 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자, 방금도 보여드렸듯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름을 올리고 필름을 안착을 시키고 필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가다 뛰다 이러면 보세요, 이렇게 자국이 생깁니다. 자국 보이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도어 엣지를 붙일 때는요, 자, 보세요. 지금 붙이는 방식은 건식 방식이에요.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습니다. 습식은 뭐냐면 여기에 일반 PPF 하는 것처럼 물을 뿌리고 대충 이렇게 안착을 시킨 다음에 스퀴즈로 이렇게 밀어서 붙여요. 대신에 이게 퀄리티는 좋아요. 습식으로 붙이면 초보자들도 누구나 할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하나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감할 때 물이 있으면 빨리 안 붙거든요. 그래서 이 건식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 PPF 필름을 시공을 한 지가 지금 28살부터 현재 39이니까 약 13년이 됐어요. 지금 제가 이거를 건식으로 시공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그리고 제 주위에 모든 사람들한테 건식하는 시공 방법을 제가 다 알려드렸고, 지금 건식하는 시공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 건데, 자, 이 새거 하나 줘보세요. 이제 다 썼으니까 이거는. 자, 이건 이제 버려야 됩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자, 일단 재단한 필름을 가져오면 필름을 일단 닦으셔야 돼요. 깨끗하게 닦으셔야 돼요.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도 케어를 하고 닦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필름을 붙일 때 이거를 한 번에 붙이셔야 돼요. 한 번에. 자, 그러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필름을 여기 올딩에다가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하시고 이 붙인 다음에 안쪽으로 얼만큼 말아 넣을지, 그 말아 넣을 만큼만 남기고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이 꺾인 데 보이시죠? 꺾인 데. 차량의 캐릭터 라인이라고 하는데 꺾인 데 보이시죠? 이 꺾인 데까지, 일단 꺾인 데가 없는 차도 있어요. 없는 차는 한 번에 붙이셔야 되고, 꺾인 데가 있는 차량은, 자, 보세요. 자, 멈추면 안 돼요.
꺾인 데서 멈춥니다. 꺾인 데서. 그래야만이, 야,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붙였을 때 멈추지 않았죠. 안 멈췄기 때문에 이 자국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없죠, 자국이? 잘 찍고 계신가요?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쉬고 그 다음 들어갈 때, 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대로 붙이면 어떻게 돼요? 짧죠? 밑에 한번 보여주세요. 짧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붙일 만큼, 자, 뗍니다, 이렇게. 더 떼야 돼요. 더 떼고 잡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자, 쉬지 않고, 멈추면 안 돼요. 멈추는 순간 자국이 납니다. 이렇게 멈추지 마시고 한 번에 가세요. 자. 천천히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기존에 있던 걸 뗐는데 끈적이가 남은 거고 딱 멈춰야 될 때는 이게 꺾인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꺾인 부분 이 부분에서 한번 딱 멈추셔도 돼요. 꺾인 데에서는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여기 지금 매끄러운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절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이거 시공하는 꿀팁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한번 봤었는데 대부분 붙이다가 붙이고 뛰고 붙이고 멈추고 붙이고 멈추고 붙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흰색 차는 시공을 해도 티가 안 나는데 진한색 차는 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걸 이제 안으로 말아 넣어야겠죠. 자, 말아 넣을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꺾인 라인이 있어요. 이게 좀 이 차는 좀 덜 꺾였는데 많이 꺾인 차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넣어야 되느냐. 이 순서는 자, 꺾인 부분 있죠. 일단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쪽에서부터 넣고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편한 데부터 넣고 왔을 때 여기를 집어넣으면 산이 생겨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 산이 생깁니다. 이거를 집어들 때 안에서 어떻게 되냐? 이제 안쪽에서 한번 이렇게 되면 여기가 산이 생겨서 꺾여 버려요. 필름이 꺾입니다.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자, 이렇게 붙었죠? 어디서부터 넣어야 되냐면, 이 꺾인 데 있죠? 여기서부터 잡아줘야 돼요, 일단. 자, 여기부터 일단 잡아야 돼요. 꺾인 라인부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도 살짝 꺾였어요. 살짝 꺾였죠? 뭐 많이 꺾이진 않았지만, 여기부터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꺾인 데 잡아주고 넘어가고 꺾인 데 잡아주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요. 한 번에 다 넘기지 않아요. 반절만 넘깁니다. 반절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고 자, 조금씩 조금씩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능숙하신 분들은 그냥 한 번에 눌러주는데 초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눌러서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에 남은 부위 마지막에 남은 부위는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라이터를 이용해서 이걸로 이렇게 열을 줘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라이터를 할 때 팁이 뭐냐면 자 라이터를 보시면 자 파란색 불이 있고 빨간색 불이 있어요. 자 빨간색 불을 갖다가 대버리면요 여기 끄름이 생깁니다. 차에 끄름이 시커멓게. 그런데 불이 켜자마자 바로 탁 갖다 대서 보세요. 파란색 불 보이시죠? 여기서 후딱 대서 파란색 불. 지금 파란색 불 나오죠? 아유, 타버렸네. 자, 파란색 불. 이렇게 파란색 불로 해서 이렇게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차니까 타도 돼요. 저희 손님 차에 나면 안 되고요. 저희 차니까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파란색 불을 후딱 대면 파란색 불이 나옵니다. 자, 파란색 불을 대고 이렇게 뭐 많이 댈 필요는 없어요. 살짝. 자, 보세요. 대고 이렇게 눌러주고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일부러 떼지 않는 이상은 죽어도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끝에 부분 자 보세요. 자, 이 부분 이 부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힘들어요. 보세요. 그죠? 지금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동그라 아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반듯이 자르시는 분도 있어요. 반듯이 이렇게 그냥 뚝뚝 자르시면 어떻게 되냐 그냥 뚝 자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돼요. 뺏조각이 그러면은 걸레질 할때 여기가 딱딱딱딱 걸려요. 결국은 떨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 끝에 뭐 걸레 같은 거에 뭐 털 이런 것들이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둥그렇게 따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둥그렇게 따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초보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만들어줘요. 둥그렇게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붙여주세요. 처음부터 스타트를 이렇게 해주세요. 초보분들은 좀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일단 이제 이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거에 가장 팩트는 뭐냐면 필름을 처음 이렇게 올리고 붙일 때 이 엄지손을 이용해서 누르잖아요. 이게 중간중간에 뭐 멈추거나 예, 갔다 멈추다 멈추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손 필름을 떼는 이 손 오른손이죠. 이 누르는 손 말고 이 손은 필름을 당기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보여요? 늘어지는 게? 필름을 당겨서 이게 늘리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이 필름을 팽팽하게 늘리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 필름을 만약에 붙이다가 땡기다 놨다 했을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보이시죠 여기? 자 안에 본드층이 이렇게 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오른손은 절대 땡기시면 안 되고 자 왼손은 그대로 누르되 중간에 쉬면 안 됩니다. 그게 팩트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공하는 거 보여드리고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필름 자, 복습이에요. 복습. 자, 필름을 잘라 왔습니다. 그러면 필름 양쪽 끝에 있는 먼지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제거를 하고요. 자, 오늘은 지금 붙이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 일단 고정을 시킵니다. 몰딩에. 자, 그리고 자 왼손은 쉬지 않고 자 꺾인 데서 한번 쉬세요. 오른손은 그냥 팽팽함만 유지. 예, 땡기시면 안 돼요. 팽팽함만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왼손은 쉬지 않고 자 왼손이 쉬면 안 됩니다. 일정한 속도로 그냥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좋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아무런 자국이 없이 붙죠. 자 이렇게 검은색에다가 해서 뭐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확한 거지. 자 흰색차 대부분 다 흰색차예요. 자 흰색차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자. 아무런 자국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네. 자, 이런 식으로 시공하시면 돼요. 이거 건식 필름 시공을 제가 한 지가 한 10년 됐어요. 아마
우리나라 최초가 아닐까 뭐 생각도 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 제가 제일 아마 이걸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건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쉽고 퀄리티는 똑같으면서 더 쉽고 빨리 이 마무리도 마감도 빨리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거를 시공하면서 실패도 많이 했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좀 잘 안 나온다 뭐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여러 번 이제 시공을 하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런 그 데이터를 쌓으면서 제가 지금 10년 전이니까 2010년도 정도부터 아마 했었을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제 주위에 시공하는 샵들 그리고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 매장 다 이렇게 건식 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손은 필름을 당겨주면 안 되고요. 왼손 엄지손가락으로는 쉬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계속 눌러주셔서 내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요거 중요한 건 요거예요. 필름의 간격. 자 필름의 간격 일정하죠 두께가. 필름이 이렇게 두꺼웠다가 얇았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일정하게 두께를 맞춰주는 거. 이거는 뭐 연습을 좀 하시면 다 됩니다 누구나. 자 오늘은 도어 엣지 PPF 생활보호 패키지 중에 도어 엣지 시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다른 또 좋은 시공 방법을 또 한번 공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즈 코리아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 매장 17개 매장에서는 세계 특허 받은 나노 퓨전 PPF 지금 도어 엣지 시공한 이 PPF 필름 세계 특허 나노 퓨전 PPF 필름을 취급을 하고 있고요. 자, 이 필름 시공은 브리즈 코리아에서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브리즈 코리아 전국 통화번호 1688-2526이고요. 시공 문의나 예약 1688-2526으로 전화하시면 무료 전화예요.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